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하는 시니어 중국어 10강에 들어오신 학우님 한분한분한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1강부터 9강까지 중국어를 읽을 수 있는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학우님들이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예,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 그 사무실 복지사나 아니면은 저희 댓글에다가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필요한 거또 강의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강입니다. 10강의 학습 목표는요, 회화 복습편입니다. 유로 시작하는 음모를 배우시면서요, 그동안 배우셨던 전체 회화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유 위에 점점이라는 발음은 지난번 저희가 단음모 수업을 배우셨을 때위 발음이 난다라는 거를 배우셨습니다. 네, 이 발음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음모 늦그 발음만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으어 발음이 아니라 위에 라는 발음으로, 위에 라는 발음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단독으로 나올 때는요, 얘네들 자체는 단독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알파벳 소리 나는 거를 써줘서 소리를 내줍니다. 역시 발음은 똑같이 위에로 발음이 됩니다. 자, X는 시옷이죠. 네. 쉐, 시, 쉐시. 자, 이성이니까요. 네네. 이 음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쉐시, 쉐시. 네, 이 음으로 가주시면 되십니다.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我学习 한위 이렇게 하면은요,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음은요, 얘가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모가 단독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Y 발음을 넣어줘서요. 위에, 그 다음에 리앙. 자, 사성이니까요, 아빠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빠바, 빠바. 네, 자, 이 발음이니까요, 위에량, 위에량.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 지난번에 얘네들이 만날 때는 N 발음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위엔 이 발음이 납니다. 위엔 이 발음이 나시고요. 입술을 오므려 주셔서 위엔, 위엔, 네,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요. X니까 쉐엔, 네, 삼성이니까요. 꺽 해서 쉐엔, 선택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 삼성, 삼성이 올 때는 이성, 삼성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이용, 위엔, 용, 이용, 위엔, 이용, 네, 이용인데 용처럼 들리실 거예요. 이용, 위엔, 이용, 위엔 하면은 영원하다, 네, 영원토록 이럴 때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용, 위엔. 자, 마지막입니다. 윈, 네, 위에다가 니은 발음해 주시면 되십니다. 윈, 윈, 좋습니다. 자, Q는 치읓 발음이라고 배우셨죠? 쥔즈, 이성입니다. 네, 쥔즈, 쥔즈 하면은 치마라는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윈, 무, 윈, 사성, 무, 윈, 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음모, 예, 성모, 음모, 그 다음에 성조가 결합해서 한어병음 방안이 된다라고 하는 음모를 가리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기본적인 중국어 병음에 대한, 네, 마스터를 좀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동안 배우셨던 회화 한번 복습하시면서 10강, 예, 전체 복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八。
包班帮趴拍抛攀乓妈麦猫慢忙发翻方네전체 회화 복습하실 시간이십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어병음 방안, 병음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뭐든지 기초가 탄탄하면 네, 그 다음 회화 만드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어는 이런 그 성조라는 일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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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성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학우님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그 다음 문장 만들고 말하는 거는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안녕하세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니은이니까 니, 그 다음에 how, 네, 삼성이니까 how. 자, 그런데 중국어는 삼성, 삼성이 만나면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바뀐다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네 해서 니 하오 니 하오 니 하오 니 하오 네 이러면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이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헤어질 때 다시 만나요 잘 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엔은요 만나다 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엔 자 저희가 이 EN 발음도 이제 이렇게 배우셨고요. J 발음이 이렇게 난다라는 것도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읽을 줄 아시면 많이 발전하신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얘가 몇 성? 네, 사성이니까요. 아! 이 소리가 나셔야 되죠. 그래서 지엔, 지엔 만나다 지엔입니다. 자, 다시라는 표현이 중국어로는요. 짜인데요. 사성이에요. 그래서 再见, 再见에서 다시 만나요, 예, 잘 가요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성, 사성이 나올 때 뒤에 사성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再见, 再见 이렇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고마워, 미안해 라는 표현을 예,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라고 하실 때는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이 병음을 읽으실 수 있으시면 아주 많이 발전하신 겁니다. 시에, 시에. 자, 그런데 이렇게만 읽어주시면 안 되고요. 성조가 사성이네요. 그러니까 시에, 시에, 아! 이런 소리를 내주셔서 谢谢, 네, 이렇게 되면 고맙습니다. 谢谢, 만약에 그냥 谢谢谢谢 이러면 중국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반드시 谢谢 이렇게 성조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고맙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부, 크, 사성이죠. 부, 크치, 예, 그래서 사양하셔야겠죠. 부, 크치. 不客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십니다.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실까요? 고마워요. 谢谢. 고마워요. 谢谢. 잘하셨습니다. 전만해요. 不客气. 不客气. 좋습니다. 자, 실수를 했을 때는요. 아,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거 병음이 좀 보이실까요? 이 한자를 읽는 네, 소리를 저희가 계속 병음을 통해서 배우고 계십니다. 자, 사성이니까요. 두이가 아니라 또이입니다. 또이, 그 다음에 부, 치입니다. 또이부치, 또이부, 또이부치, 또이부치, 对不起, 네,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对不起, 对不起,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과하면 토닥여 주면서 받아줘야겠죠. 네, 그럴 때는요. 이 병음을 보시면은 메이 이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관 메이 관 관입니다. 일성 시
没关系, 괜찮아, 没关系, 괜찮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요. 对不起, 对不起, 네,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해주시고요. 괜찮아, 没关系, 没关系. 네, 이렇게 성조의 병음, 그 다음 이 병음 안에 성모와 그 다음에 음모, 성조를 이렇게 넣어서 읽는 방법을 그동안 익히셨습니다. 네, 중국어 형용사 편에서 한번 공부했던 건데요. 일이 바쁩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자, 너 일이 바빠요? 라고 할 때는 한국어 어순으로 배운다 라고 했는데, 자, 우선 화면에 보시면 망이라고 하는 야, 이성입니다. 네, 해서 망, 마. 자, 일이라는 중국어는요, 공, 주어, 공, 주어, 니, 아이고, 니, 좋습니다. 자, 삼성이니까요, 니, 일성, 공, 사성, 주어, 공, 주어입니다. 이성, 네, 하니까, 망, 마, 니, 공, 주어, 망, 마. 니 공주어 망마? 네, 이렇게 해서 너 일이 바쁩니까? 니 공주어 망마? 네, 만약에 이 공주어라는 일을 빼시고요, 니 망마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니 망마? 네, 너 바쁘니? 라는 뜻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이 바쁜지 아니면 너 지금 바쁜지 물어보실 때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쁘지 않아요. 그러실 때는 화면에 보면 부정문을 넣습니다. 뿌, 부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죠. 사성이니까 뿌, 뿌망. 안 바빠. 뿌망. 자, 너는 이러실 때는요. 니, 너. 니, 너. 너는 뿌망. 니, 너. 네. 나는 아주 바빠. 자, 이러실 때는요. 자, 성조가 삼성, 삼성이니까요. 워어 이성으로 很忙, 네, 我很忙, 네, 그래서 나는 아주 바빠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你工作忙吗?你工作忙吗?일이 바쁩니까? 不忙. 不忙, 你呢? 你呢? 我很忙, 我很忙. 네, 마지막 회화 복습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우리가 배우셨던 이런 한어 병음 방안이 병음이 눈에 들어오시면 학우님들이 아주 잘 발전하신 겁니다. 혹시 아직도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1강, 2강 예, 시간 나실 때 틈틈이 보시면서 좀 메모도 하시고 성모와 음모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또 성조가 어떻게 음이 나는지 예,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너 끊어주시고요. 쭈이진 끊어주시겠습니다. 너, 니, 삼성이니까요. 아, 니, 그 다음에 아, 아 되겠죠. 쭈이진입니다. 쭈이진, 네. 사성사성일 때는 뒤에를 중국어는 더 강하게 한다. 쭈이진입니다. 니 쭈이진 怎么样？니 쭈이진 怎么样？니 쭈이진 怎么样？你最近怎么样？也怎么样？이러시면안됩니다。怎么样？你最近怎么样？네，이렇게물어보실수있습니다。그런대로괜찮아요라고하실때는자，可以가삼성삼성이니깐요이성으로가겠습니다。可以，네，还。네，한번가보실까요？그런대로괜찮아요。还可以，还可以。
좋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가 회화 한번 복습해 보셨는데요. 학우님들이 입으로 잘 나올 때까지 연습 한번 해보시고 예, 유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잔!